사랑을 받고 네네.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. 네, 누구죠? 바람이 없는 분이세요. 네. 네, 오늘의 첫 무대 열어드릴까 합니다. 강주현 씨 무대를 모시겠습니다. 따뜻한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제가 여러분들 대창 인생에서 보셨듯이 제가 아무 죄도 없이 두 명 쓰고 경찰서를 간 적이 있잖아요. 아 경찰관 아저씨들 아 무섭더라고.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정복 입고 쑥 지나가면 그만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아 무섭더라고. 이렇게 하더라고. 강주현 강주현 툭툭 그러면서 책상을 탁 치더라고.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.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정말 당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여기 뭐 후배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선배님도 안 계시지만 사람의 마음은 정말 항상 변화하고 이해하고 이 생각이 바뀌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아저씨들이 제 마음을 정말 모르고 막 끌고 가면서 어우 뭐 신문기자들 막 불러가지고 막 아닌 얘기를 막 유포하면서 그래놓고는 뭐라는 줄 알아요? 언론 여론화가 됐으니까 그냥 인정하래. 오 이렇게 막 밀고 나갔더라고.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역시 가수는 노래 따라 인생을 산다고 당신의 말 모르겠다 모르겠다니까 그런 일이 모르시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너무 많고